오! 아, 야! 오! 아, 야! 잠깐만! 아, 야! 잠깐만, 잠깐만! 강신장!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기은이와 함께 또, 컨텐츠 찍어볼 거고요. 오늘은 그 이번에 장안의 화제죠. 주먹피하기. 예전 컨텐츠를 올렸는데 쇼츠가 폼이 없었어요 그때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다시 잘라서 올렸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 그리고 기은이랑 이제 짱돌이랑 지금 짱돌이가 손 수술해서 지금 찍고 있지만 짱돌이랑 그 케미가 좀 잘 맞아가지고. 아, 재밌었습니다. 제가 때려가지고 카피 쳐줬잖아. 아, 그래서 오늘은 짱돌이가 저기 찍어주시고 오늘은 진국 코치님께서 오늘 같이 한번 촬영을 해볼 건데요. 코치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저는 K레슨의 코치를 맡고 있는 김진곤입니다. 오늘 제가 주먹 잘 펴는 방법. 네. 한 대도 안 맞으십니다. 저 그 영상 보셨잖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걸로 오늘 기은이랑 네. 한번 오늘 주먹 잘 피하는 방법 세 가지. 네. 요것만 알면 이제 뭐 일반인 한 대도 안 맞을 일반인들한테는. 그럼 사부님 그 네. 설명하시기 전에. 네.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피해 보시겠어요? 아, 먼저요? 네, 먼저 피해. 왜냐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면 사부님을 제가 못 믿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 나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 의심하는 이제 한번 느껴봐요. 오, 진짜 안 맞는구나. 이걸 느껴봐야,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알 수 있잖아. 아니, 먼저 쳤어. 네. 먼저 했는데 내가 맞았어. 네. 그럼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아, 그니까 사부님 콘텐츠 끝이죠, 거기서. 아니, 굳이 뭐. 일단, 예, 한번 볼게요. 예. 아, 쉬워. 아, 누가 먼저요? 기현이가 먼저요? 어, 코치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어,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얘가 날 때릴 수 있을까? 그니까 지금 제가 약간 머뭇거리는 것 같은데. 역시 그 서아부님 그 위계 질서가 좀 많이 빡센가 봐요. 아, 꼰대, 어릴 때부터 아, 운동하신 꼰대, 분들은 아니, 이게 느껴지. 나 꼰대. 아, 대한체육회 냄새. 아, 대한체육회의 그 엘리트 냄새가 납니다. 아, 나 꼰대 아니에요. 진짜. 아, 나는 진짜 저기 후배들 때려본 적이 손에 꼽아요. 아, 손에 꼽는군요. 아, 저는 없어요. 아, 후배가 없었잖아. 아니, 있었는데 애들 때리지 않아요, 저는. 대한체육회 때도. 자, 바로 가볼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아, 먼저 가는 게 맞는 건가? 몰라, 해볼게요. 네. 시간 30초 하겠습니다. 네, 30초. 자, 준비. 움직이는 건 좀. 돼요, 돼요, 돼요. 아, 잠깐. 제자리에서 고무줄로 놓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잠깐. 아, 제자리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제자리에서. 30초 가보겠습니다. 제자리에서. 예. 자, 준비. 시작. 오. 아, 잠깐만. 잠깐만, 지금 같은 회사 사람들이라고 좀 약간 제가 아 같은 약간 사장님이라서 좀 사장님의 그러니까,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높박고 없는 제가 하겠습니다. 예의도 없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한 시간 세주세요. 한 대만 맞추면 되는 건가요? 한 대 맞출 수 있으면 맞춰봐. 오. 야, 오, 야, 야. 잠깐만.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시간차 공격. 야, 오,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 얘가 지금. 아니, 사부님. 매매 뻥이 중요하다고. 자, 시작. 안 맞았어, 스쳤어. 아, 스쳤지.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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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쉬워. 야, 쉬워. 어지러. 야. 맞았어. 야, 맞았어. 아, 죄송합니다. 아,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나한테 이렇게 됐다. 아, 씨. 아, 그러면은 일단은 그래도 꽤나 현실적인 거니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필요한 거. 상대방 눈을 보지 말라. 눈을 보지 말라. 네. 그 타짜에도 나와요. 네. 상대방 구라칠 때 눈을 보면 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1번 눈을 쳐다보면 안 된다. 레슬링 할 때도 똑같아요. 레슬링 할 때도 눈을 쳐다보면 안 돼요. 실루엣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 기은이는 실루엣이 너무 커가지고 얘가 이 실루엣을 쳐다보고 이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피하는 방법이잖아요. 네. 칠 때 어깨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그 타이밍에 쑥 이렇게. 네. 쑥. 네. 쑥. 오. 아,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되네. 아, 그렇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네.
위빙과 더킹을 이용해야 돼요. 근데 위빙과 더킹이 뭔지 한번 보여주시면. 위빙은 이렇게 상대방 펀치가 이제 훅성 펀치가 올 때, 훅성 펀치가 올 때 이렇게 상대방 파고 들어가는, 파고 들어가서 상대방을 쫙 때릴 수 있는 이런 이제 훅성 펀치를 피하는 방법이고, 더킹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이트 펀치, 스트레이트 펀치를 이렇게. 요거랑 그래서 섞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원투 치고요. 원투 쳐부터 원투 치고 당시에 훅을 나오잖아요. 그럼 훅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여러분 다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심장이 필요합니다. 네, 강심장. 야수의 심장. 아 야수의. 우리 그 MMA에서는 또 전사의 심장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멀리 거리를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재요. 그래서 이 주먹과 가까이 닿는 거리에서 시작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상대방이 나올 때 딱 파악하고 상대방이 오겠죠. 그럼 이렇게 딱 피하고 그럼 또 피하고 위빙 더킹으로 이런 느낌으로 피해주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아시면 사실은 이제 주먹 같은 거는 일반인 주먹 같은 거는 다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다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날라와도 다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MMA 수련한 자. 두 번째 아무것도 수련하지 않은 자. 어디서 날라올지. 네 맞아요. 이 뭔가 우리가 이제 우리 입식 타격에서는 이 패턴이 원 아까 했듯이 원 투 훅 훅 이손 어퍼 훅 뭐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거든요. 근데 MMA 하는 분들은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날라옵니다. 이렇게 날라오고 빡 이렇게 날라오기 때문에 요거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자 우리 진국 코치님이 요번에 그 세 가지를 알았잖아요. 세 가지를 아셨으니까 진국 코치님이 한번 쳐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눈을 보지 말라. 눈을 보지 말라. 그 다음에 위빙과 더킹을 이용해라. 세 번째 강심장을 가져라. 전사의 심장. 네. 오케이. 자 준비. 야. 눈을 보지 마라. 가슴을 보라고. 가슴 보라고. 하늘 보고 해버렸습니다. 그렇지. 오케이 준비. 시작. 뭐야. 다시. 뻗어줘야 돼. 뻗어줘. 진짜 뻗어줘. 나 클로즈. 헤드기어 좀. 저의 굉장히 정성스러운 저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네. 아까 초반에 그렇죠? 기은이가. 기은아. 너네 아빠 좋은 사람이지? 스트레이트랑 훅만 치켜. 알겠습니다. 넌 아빠 좋은 사람이야? 이거 쭉쭉 뻗었네요. 쭉쭉 뻗었네. 오케이. 자, 갑니다. 준비. 자, 시작. 안 맞았어. 강심장. 근데 제가 좀 더 오래 가지 않았나요? 제가 좀 더 오래 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잘 피해. 너무 이렇게 숙이는 것만 빼면 잘 피해. 너무 뭐야? 제가 좀 더 오래 갔습니다. 좋아요. 어땠어요 오늘? 뭐 한 대도 안 맞았고요. 맞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스쳐가는 느낌. 사람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되게 다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요. 오! 내가 너무 살살 던졌다. 유튜브 짬밥이 있지. 그냥 거리를 두고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때릴 것 같아요. 서로 막이지. 그럼 이제 사부님이 말하신 게 강심장. 강심장. 그리고 위빙과 더킹. 그렇죠. 그리고 상대 눈을 보지 말고 전체적인 틀을 봐라. 실루엣을 봐주는 거.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진짜. 자, 오늘 이렇게 진공 코치님과 저기 기은이와 또 함께 주먹 피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봤고요.
지금 조금 어지럽긴 한데 저번 편부터 계속 좀 어지럽네요. 네, 그럼 저도 이걸 한번 배운 대로 스파링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파링 좀 써보면은 네. 잘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